세례 요한의 인격과 축복.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 말씀. 서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 사람은 신이 아닌지라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실족치 않아야 된다고 하셨다. 세례 요한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 주님은 인생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자라 했던 것이다. 즉 사람 중에 큰 자이다. 이제 요한의 인격에 대하여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경홀치 않는 인격.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사람에게 전해온 말을 들을 때 신이 아닌 요한은 마음에 의문되는 점이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평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악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죄를 책망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악평하는 무리들의 말을 전해듣게 되었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며 병을 고치되 안식일을 범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만 가까이하여 사귄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소문을 전해듣고도 경홀이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동시에 예수님께 은밀히 사람을 보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들은 말만 가지고 충동을 받아 경홀이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만일 요한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전하는 말만 듣고 움직였다면 크게 실족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선지자보다 나은 인격.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드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그를 기록한 것뿐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니 선지자보다 높다. 주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이다. 과거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이 오리라고 예언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시는 분을 직접 영접하고 인도하고 소개해 준 자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지자보다 낫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다. 마치 은혜시대 연계의 사명자보다도 재림의 날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연계가 높다는 것과 같다. 셋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은 신성으로 잉태되었지만 세례 요한은 인성으로 출생을 하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며 이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은 보통 속된 사람과는 달라서 모태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역사는 율법 시대를 끝맺는 것뿐이므로 하늘 왕권의 최고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잠깐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이고 여기에 작다는 것은 왕권의 지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넷째, 축복.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서 복 있는 자이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앞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으니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제자를 전도하여 예수께 인도한 것이니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세례 요한이 경솔히 움직였다면 요한도 실족한 자로서 실패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되 정직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또한 경솔하지 않고 끝까지 옥중에서 참은 사람이니 성신이 강림하시기 전인 율법시대 사람으로는 복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